똑같아요. 과자 8개 있어요. 두 개씩 똑같이 나눌 거예요. 나는 몇 봉지가 필요할지는 아직은 몰라요. 안 나눴어요? 그런데 나는 무조건 두 개씩 똑같이 나눠줄 거예요. 자, 이게 여러 개씩 똑같이 나누는 거예요. 자, 그럼 해봅시다. 자, 8개가 있네요. 두 개를 덜어서 첫 번째 봉지에 슝 넣습니다. 또 두 개를 덜어서 똑같이 두 개씩 두 번째 봉지. 또 두 개를 덜어서 세 번째 봉지. 또 두 개를 덜어서 네 번째 봉지에 넣었더니 우와! 과자 8개를 다 썼네. 그쵸? 자, 그럼 몇 봉지가 생겼어요? 하나, 둘, 셋, 넷. 네 봉지가 생겼네요. 자, 이거 나눗셈식으로 나타낼 수 있죠? 어떻게? 과자가 8개 있는데요. 한 봉지에 똑같이 두 개씩 넣으면요. 봉지가 네 봉지가 생깁니다. 이렇게 나눗셈식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친구들. 이 여러 개씩 똑같이 나누는 나눗셈을요. 뺄셈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무엇으로? 뺄셈, 이거 정말 중요해요. 여러 곳에 똑같이 나누는 나눗셈은 뺄셈으로 표현할 수 없는데요. 여러 개씩 똑같이 나누는 나눗셈은 뺄셈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고요?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까 두 개씩 나눌 때 어떻게 했어요? 여덟 개 중에 두 개 덜어내서 첫 번째 봉지. 두 개 덜어내서 첫 번째 봉지. 아, 두 번째 봉지. 또 두 개를 덜어내서 세 번째 봉지. 마지막 두 개 덜어내서 네 번째 봉지에 넣었잖아요. 계속 덜어냈어요. 이거 뭐예요? 뺄셈. 그러니까 여러 개씩 똑같이 나누는 나눗셈을 뺄셈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표현해 볼까요? 자, 원래 과자가 8개 있었어요. 두 개를 덜어내서 첫 번째 봉지 넣었더니 6개 남았죠? 다시 그 6개에서 두 개를 덜어내서 두 번째 봉지에 넣었답니다. 그랬더니 4개가 남았네요. 자, 그 4개의 과자를 또 두 개를 덜어내서 세 번째 봉지에 넣었어요. 그랬더니 과자가 두 개가 남았지요. 자, 마지막 두 개 남은 것도 또 두 개를 덜어내서 마지막 봉지에 넣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과자가 잉! 없습니다. 나눗셈 끝! 자, 이것을 뺄셈식으로 표현한다면 8에서 1을 몇 번 뺀 거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네 번 뺀 거예요. 1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 뺐더니 이제 과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됐나요? 여러 개씩 똑같이 나누는 나눗셈은 뺄셈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집중! 자, 지금 8 나누기 2는 4라는 나눗셈식에서 이 4가 의미하는 게 뭐죠? 이게 몫이죠? 몫인데, 그건 알아요. 몫인데 이 4가 말하는 게 뭐예요? 두 개씩 똑같이 덜어냈을 때 봉지의 수죠? 그쵸? 그런데요, 친구들.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지금 과자를 두 개씩 몇 번 덜어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덜어냈죠? 그런데 우리가 한 번 덜어낼 때마다 봉지 하나에 넣었어요. 또 두 번째 덜어냈더니 두 번째 봉지, 세 번째 덜어냈더니 세 번째 봉지, 네 번째 덜어냈더니 네 번째 봉지에 담았죠? 그렇다면 결국 봉지의 수는 무엇과 같죠? 맞습니다. 덜어낸 횟수와 같아요. 그쵸? 한 번 덜어내서 봉지 하나에 넣고 또 덜어내서 봉지에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봉지의 수는 필요한 봉지의 수는 내가 덜어낸 횟수와 같아요. 그렇다면 결국 덜어낸 횟수가 무엇과 같다? 목과 같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 여러 개씩 똑같이 나누는 나눗셈에서는 그 개수만큼 덜어낸 횟수가 무엇이 된다? 몫이 된다. 이거 꼭 기억해야 합니다.